네,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된 차량 몰지 못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나 유치원 문을 닫고 또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. 자, 이 가운데 오래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는 곧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우린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장세만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. 서울시의 노후차 운행 금지 상황실. 도로 위 무인 카메라가 영상을 찍어보내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적발 대상 차량을 찾아냅니다. 상황실엔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폭주했습니다. 내 차가 운행 금지 대상인지 어느 지역에서 운행이 불가능한 건지 문의가 쏟아져 업무 마비 상태입니다. 사진이 만약에 찍히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찍히시면 누가 대상이 되시나요? 환경부는 당초 전국 차량 2,300만 대 가운데 10%가 넘는 5등급 차량 269만 대에 대해 수도권 운행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. 하지만 내일부터 시행하는 건 서울 지역뿐. 경기도와 인천은 6월로 미뤄졌습니다. 서울도 5월까지는 2.5톤 이상 차량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. 6월에 수도권 전체로 확대돼도 서울은 전국 차량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인천에선 수도권 등록 차량만 기준으로 삼는 등 적용 대상도 들쭉날쭉입니다. 법 통과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경기도와 인천에선 아직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은 겁니다.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. 솔직히 저희는 처음에 해야 될 시행령 시행규칙을 넣어서 하자. 노후시스템 제공해주고 다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 어떻게 해요? 노후차 운행금지 전면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해 올봄 미세먼지 공습 때는 계획했던 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